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페브, 프렌즈, 프렌저. 오, 얘는 진짜 고대 유물. 얘 창고에서 지금 발견한 것 같아. 창고에서 발견해서, 아, 이거 썬데이 기탐 해야지 하고 갖고 오신 거죠? 네. 이거 진짜 싸. 얘는 그,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설명에도 정말 저렴하지만, 네. 그 저렴한 거가 무기인 그 이펙터입니다. 하지만 저렴한데 저렴한 소리가 안 난다? 뭐 이런 느낌의, 아, 이펙터. 뭔가 반전의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디자인 또한 굉장히 유명했어요. 되게 획기적인 디자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말 외계적인 외계인의 그런 디자인 느낌이죠. 네,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중엔 주황색 프렌저입니다. 와, 210g 가볍기도 굉장히 가볍네요. 네, 인풋 아웃풋 있고요. 이 노브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죠.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뎁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네요. 그럼 프렌저 소리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페브. 와, 얘는 정말 가격이 저희를 배신하지 않는. 예. 네, 그런 기어죠. 그런 기어인데 이게 어디서 찾았을까요? 데닐룩스. 어디서 찾았냐고요? 네, 어디서 찾았을까요? 창고에서. 창고 찾고요. 자, 우리 유물 대발견 네, 시리즈. 네. 네. 아, 이런 가끔 이런 시리즈? 뭐 네, 이런 뭐 코너? 예, 네, 코너죠. 예. 이런 거를 참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오, 발굴해서 네. 예전의 사운드 들려준다. 그리고 네. 또 이게 패션도 막 그렇듯이 네, 그런 듯이 사운드도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튜디오,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가 뭐 20년 전에 유행했던 사운드에서 대박 났던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네. 그 스튜디오 장비를 안 바꾸고 그대로 있는데요. 아, 그렇죠. 언젠간 온다. 예. 라는 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름진 것 같은 생긴 이렇게 거꾸로 상매치는 카메라 아시죠? 아, 네네네네. 그 핫셀브라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그거 다시 왔대요. 아, 그 흑백사진관 네, 막 이런데.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왔대요. 그래서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막 미국 사람들이 가족사진 이걸 찍으러 막 줄 서 있던데 그 카메라 그 사진관 주인이 베트남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쓰신 장비래요. 아, 그러니까 한 그게 진짜 몇십 년 만에 온 거예요, 다시. 와, 네. 진짜 소중한 거죠, 네. 그거는. 그런 거 놔두고 있고 나중에 꺼내 보면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되듯이 네. 저희도 이거를 창고에 박아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네. 잠깐. 아, 진짜 우리 박스도 A급이에요. 진짜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정은 그냥 예, 시간의 흔적이 약간 있을 예. 뿐 정말 소중하게 예. 저희가 모셔놓은 그런 아 거라고. 일부러도 까는데 뭐 기타 레리가 예. 그럼요. 예. 자, 그럼 이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선 얘는 플랜저고요. 그 정말 과한 플랜저는 아니에요. 네, 예, 그냥 과하지 순간, 않고 예, 플랜저 그냥 정말 묻어나는 예. 네 사운드에 예. 우선은 뭐 클린톤으로 먼저 들어보시는데 예. 이거는 우선은 디스트에 조금 더 적합한 예. 플랜저이기 때문에 예. 한번 팬더 갈게요. 네, 예, 팬더로 가죠. 고! 어, 좋다! 오, 되게 잘 묻는데요? 산울림 노래 중에 그게 있는데 한 마리 새되어 날아가리. 해주세요. 한 마리 새되어 날아가리 한 마리 새되어 날아가리. 거기 그 구식 프렌저로 이게 김창완 씨가 이렇게 쳐가지고 녹음했는데 그 감성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 그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한 마리 새되어 날아가리. 새됐다. 좋다. 자, 그럼 우리 디스트 사운드에 묻혀볼까요? 그렇지. 어? 여기 스피드가 빠르. 어, 그게 느린 거예요. 이게 느린 거예요. 어. 뎁스 오케이 굿. 이 정도 됐나요? 오케이. 네네 갈게요.
진짜 좋다. 단순하면서 저렴한데 와 사운드 완전 잘 묻으니까 와 좋다. 어 이게 뭐 군더더기가 없네요. 네. 그리고 얘가 뭐 저번에 왔을 때 한 4만 원? 그 정도 했을 거야. 네 아마. 얘가 더 저렴해져서 33,600원. 33,600원. 와 이 다니렉트로가 네네 이게 디자인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이었어. 이때 예. 이 디자인의 어우. 이펙터, 그러니까 이거 하면 딱 이펙터라는 게 요거 빼가지고 타면 이 뚜껑이 벗겨지고 배터리 누르면 돼요. 아 이거 이거. 예. 아. 야 이거 참.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예. 쇠도 아니구나. 강화 플라스틱이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요. 예 가벼워요. 이 버튼도 참 플라스틱이에요, 뭐랄까. 이것도. 예. 버튼도 플라스틱이에요. 참 감이 좋아요. 누르는 감이. 자, 얘는요 데닐로트로닉에서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얘 페브는 4입니다. 네, 4 바이패스고 저 아마 쿨캣이 2 바이패스 거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쿨캣하고 같은 덴이라 가지고 네. 좀 헷갈렸는데 얘 페브는 버퍼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뭐가 없죠. 뭐 그리고 없죠. 여기에 보면은 노브가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노브 예. 돌릴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은 느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예. 어떻게 봐야 돼? 앞,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봐야 돼. 네, 여기서 봐서 올리면 시계방향으로 가면은 빨라지고. 네, 맥스 빨라지고 예. 그리고 하면은 이제 느려지고, 미니멈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이거는 좀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샬에 한번 가볼게요. 네, 마샬 클린턴. 아, 이게 최전. 이 최상의 조합 같아. 지금 이 세팅이. 굿. 여기도 레드 록. 예. 와. 아 이게 근래에 나오는 프렌즈랑 좀 다른 게 있네요. 그 쳤을 때 그 네. 위상 변화가 스프링처럼 떨리면서 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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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이게 뭐지?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원래 그렇겠죠. 네. 아 근데 요즘 나오는 거 플랜저는 그냥 플랜저의 좀 어, 비행기 소리에만 어, 많이 영향을 했는데 얘는 그 톤 자체에서 그 원음의 사운드 자체에 어 부셔 뭐라고 하지? 갈라 부셔준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 이 딜레이 두 개 갖고 딜레이 갖고 플랜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치 그치.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상 이렇게 변화할 때 그때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네네. 예. 얘가 지금 딱 그 예. 소리가 나요. 요즘 플랜저는 그냥 아, 완전히 맞아. 디지털 소자라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페이저에다가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트 페이저예요. 예. 되게, 되게 구식이에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앰프에서 바로 뒤에서 딱 들으니까 완전 딱 예. 들려요. 예. 딱딱딱딱 부딪히고 스프링 소리가. 예. 어. 오 너무 좋은데 이거? 여기 이때 이제 위상 변화가 짧아 갖고 이제 길어져 갖고 안 나고 아~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하면 스피드가 요거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겠죠? 부닥친다. 아~ 리제네레이션을 끝까지 올리면 뿌뱅 소리 나죠. 그렇죠. 아 이거는 아 이게 제일 심하구나. 아이고. 오 마지막 마음 여운까지. 오 이, 얘가 정말 예전에는 이 디자인과 가격에도 획기적이었지만 이 가격에 이 소리가 나라는 네, 그런 그 것도 있었어요.
정말 깡깡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 정말 저렴한 이펙터들이 왜 저렴하냐 저렴하냐 하면요, 그 사운드 자체가 정말 저렴한 소리가 나요. 그 깡깡거리고 네.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펙터에도 비싼 게 좋지. 왜냐면 고급스럽고 스튜디오급이 나오니까. 네. 근데 얘는 이 정도 저렴한데도 이제 빈티지하고 그렇죠. 이게 뭐 빈티지로 커버가 될 만큼의 그런 사운드고 그리고 뭐 저렴한 소리라는 사운드. 그러니까 사실 얘 가격 모르면 네. 몰라요. 왜냐면 그냥 가격 얘기 안 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플랜저의 사운드에서 그냥 빈티지 스프링 소리 뭐 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미가 됐기 때문에 와 되게 좋네요.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플랜저 소리는 다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어떤 회사의 플랜저든지 다 비슷한데 그 이 멋있게 생겼죠. 댄 일렉트로 5 시리즈의 부활을 원합니다. 여기 이쁘거든. 옛 사람은 존중, 옛 것은 소중히. 오 예. 라고 하겠습니다. 좋다.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존경. 지금 페브 뭐 부활을 꿈꾸신다고 예. 했는데 우리 다음 기어가요. 페브는 아니지만 또 같은 맥락이죠, 뭐. 네네. 일렉트로의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 네. 투캣 시리즈인데. 뭐 그런 예.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저 아이도 저렴한데 예. 사운드가 조금 더 탄탄한 그렇죠, 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캣 이름 들어간 것처럼 좀 날카로워요. 예. 아. 예. 저희 그, 고양이 발이에요. 아, 고양이 발. 아, 그래서 아 저게 저렇게 생긴 거구나. 네, 고양이 발 이렇게. 아, 맞네요. 얘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 얘는 약간의 좀, 얘는 좀, 변화가 있죠. 얘는 좀 우주스럽죠, 좀. 나 아니면은 뭐 걔 누구야? 렉스맨 엑스맨에서 나오는 엑스맨 애. 저, 이거 이 사람? 나오는 그 손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페브 슈잭맨. 아, 맞아요. 아, 걔 이름이 뭐야? 울버린. 아, 울버린, 울버린. 휴잭만이 생각나고 울버린이 생각난다. 엑스맨부터 생각해요. 노화라니까 노화. 큰일입니다. 하지만 전 행복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점수를 줄. 점수 내 디자인 점수 준다. 디자인 점수. 난 가격 점수를 줄까요? 디자인과 가격을 섞죠 뭐. 몇 대 몇? 8.5. 8.5. 오! 오! 와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뭐 야 얘 큰일 나겠는데요? 뭐 큰일일 것까지는 계속 동점수가 나오면 나중에 계산하기 쉬워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오 저는 뭐 구독 좀 했습니다. 저 트루바이패스가 더 기대되기는 기대돼요. 그렇죠. 예. 사운드 빨리 들어보고 싶죠? 네. 예. 네 오늘 페브 프레즈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기대되는 이펙터 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